시각학습,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. 얘네들은 또 뭐냐? 얘네들은 무슨 학습자? 신체 학습자예요. 신체 학습자. 그래서 신체 학습자를 다루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. 선생님들 교실마다 몇 명? ADHD가 한두 명이 반드시 있어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을 선생님들 그 수업 들어가실 때 혹시 이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시나요? 그러면 ADHD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조작하는 역할을 줘보세요. 얘네들은 관심 받고 싶은 애들이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의 노트북을 이렇게 적당한 자리를 줘서 네가 이거 좀 도와줄래? 그러면 걔네들은 한 방에 선생님의 우군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들여다보시네. 그리고 ADHD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 여기 돼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ADHD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칙이 허용된다면 껌 씹는 것도 허락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. 깜짝 놀랄 이야기죠. 근데 그왜 그러냐? 이 ADHD 아이들, 신체 학습자 애들은 뭔가 씹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기여한대요. 그래서 저는 이 보리건빵, 요거, 손님들 이거 마트에 가면 요세 봉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팔아요. 여기 얼마예요? 단돈? 이게 단돈 1,000원이에요. 1,000원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기로 써요. 애들이 이 과제를 했잖아요. 그러면 나와서 이거 도장 두 개씩 하나 주면 정 떨어지니까 두 개씩 이렇게 먹여요. 그러면 이게 한참을 씹어야 돼요. 이게 그러면 애들 뇌 활성화에 도움됩니다. 비싼 거 주지 마세요. 슈파춥스 뭐 이런 거 저기 상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비싼 거 준다고 해서 하는 그러면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. 어느 선생님한테 그랬대. 선생님,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, 이 건빵 우리 집개 사료보다도 더 싸던데요? 돈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설탕, 저기 사탕류는 이거 뭐야, 이 썩잖아요. 건빵은 좀 덜하니까. 근데, 아니, 애들이 맛없는데 먹을까? 일단 써보십시오. 이거 치열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다 먹습니다. 자, 그리고, 자, 여기, 그리고, 제가 일단, 이런, 움직일 기회를 주셔야 돼. 의도적으로 주셔야 돼. 움직이기 원하니까 움직이거든요. 그럼 움직일 기회를 줘야지. 어떻게 주냐. 이건 노래로 제가 문법을 바로 요 아이들 때문에, 얘하고 얘 때문에, 얘가 두 아이가 학교에 소문난 그 ADHD 소년이라고 할까? 그런 애들이었어요. 근데 보시죠.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. 보컬 수동태찬과 연주입니다. 레디 좋아하는 거 보세요. 액션. 하나였다 등동태 내 집 앞당 수동태 주먹을 바꾸고 이끄기만 이게 저의 수업 모습입니다. 여기 얘는 왜 이걸 썼냐? 이 녀석이 저는 이거를 페이스북에다 다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될까요?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이 여기 선생님들은 여기 창신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완구 도매상 골목이 있어요. 동대문역에 내리시면 됩니다. 창신동 여기 가시면 이거 2,000원, 3,000원이에요. 예, 이걸 가지고 또 쟤도 이런 거 써, 그냥 수업할 때, 뭐 비대면 연수할 때도. 그러면 애들이 좀 웃기잖아요. 그래,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. 어휴, 애쓴다. 나이는 머리는 희끗희끗해가지고, 우리 애기 웃기려고 애쓰시네. 애들이 그런다고요.
귀엽게 봐주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거고. 자,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써있죠? 여기 뭔가요? 여기 드럼체예요. 얘가 학교의 드러머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줘버린 거야. 너는 앞으로 영어 시간에 노래할 때 반주를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그냥 온갖 방법으로 애가 다 그냥 그 난리법국을 쳤는데 제가 얘가 영어 시간에는 정말 콘텐츠를 만들어준 엄청난 애죠. 이게 지금 팬비트라는 선생님 팬비트로 할 수 있는 건 팬비트로 할게요. 드럼이 없으니까 팬을 가지고 달그락 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수업. 찬가 연주입니다. 레디 된다. 액션. 네. 이렇게 사실은 이 제가 이 노래 문법을 노래로 만든 게 얘네들 때문이에요. 왜냐? 얘네들이 이걸 안 해주면 뭐 그냥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윈윈. 아이들도 살고 저도 살고. 얘네들이 올린 이 영상들이 뭐 조회수가 몇백 몇천까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게임이나 노래 이렇게 방법을 찾고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다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움이 느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. 저 아이 만화 그린 아이. 그 아이가 어떤 애였어요? 담임이 뭐라고 그랬어요? 그 아이는 바보다. 배움이 느린 아이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. 그렇죠? 그러나 그 아이가 바보였나요? 배움이 느렸나요? 아니죠. 제가 저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. 제가 우리 천호중 애들 데리고 진로 체험 학습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갔다가 완전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시간표에 이게 없어요. 뭐가 없냐? 수학이 없습니다. 아니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학을 안 배웁니다. 자, 그렇다면 배움이 느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난 ADHD아입니다.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애인데 얘는 제가 수업에 짜투리 시간이잖아요. 진도 나가는 경우에 그러면 바로 선생님 저 칼 좀 깎아도 될까요? 그래가지고 바로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칼을 깎아요. 근데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해서 여기 이런 차 여기 보세요. 이게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지금 무기 게임에 나오는 무기들인가 봅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영상이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랭킹 1위예요. 몇십만입니다. 그렇다면 얘는 이거 가지고 요즘처럼 인터넷 상거래가 된다고 치면 얘는 이거 만들어서 팔아도 하나에 뭐 만 원 받든 뭐 몇만 원 받고 그래도 영업이 되지 않았을까요?